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선수 모두 현재 무패 가도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메드 선수는 31승 28KO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링거 선수는 21승 1무승부 15KO입니다. 네. 지금 폴 잉글 선수의 입장 이 세레머니가 되겠는데 아주 뭐 이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 폴 잉글 선수는 어떤 이 밀리터리로 예, 군용 이 어떤 트렁크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들어간 것도 이 자동 소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 독특한 입장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폴 잉글 선수인데요. 그렇죠. 잉글랜드 선수이기 때문에요. 대단한 지금 세레모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이벤트에 가까운 또 팬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볼링거 선수가 좀 화려하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군용 얼룩무늬 그런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폴 잉글 선수인데요. 그리고 관중들한테 시청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재밌는 볼거리를 그렇죠.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뭐 어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기를 좀 많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뭐 복싱뿐만 아니라 복싱 외적으로도 경기장을 찾은 팬들 여러분께 색다른 재미를 줄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영국 출신의 선수 스칼버러 출신의 폴 잉글 선수입니다. 자, 이 폴 잉글 선수가 이미 링 위에 올라왔는데 챔피언인 나심 하메드 선수가 아직까지 지금 링 위에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 잉글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이 곤두섰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뭐 챔피언이라고 합니다만은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리듬과도 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리듬을 끊기 위해서 뭐 늦게 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중들도 이 빨리 입장을 안 하고 뭐하냐 어떻게 보면 함성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이 신경전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폴 잉글 선수인데요. 약간은 좀 폴 잉글 선수도 상대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좀 짜증이 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나스 하메드 선수 어떤 이 고도의 어떤 심리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선수들이 눈이 올라오게 되면요. 네.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하메드 선수는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윙 아나운서 마이클 버퍼가 이제 챔피언인 나스 하메드를 윙 위에 불러 세운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뭐 화려한 세레모니죠. 그렇죠. 이 나스 하메드 선수의 어떤 이 캐릭터라고 하면은 입장은 작년부터 이 아주 갖가지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지금... 댄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힙합 댄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지금 선수가 나왔고요. 그렇죠. 팬들에게 아주 뭐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 선수인데요. 지금 저런 장면은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마치 무슨 이 프로레슬링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입장을 해주고 있는 나심 하메드인데 아주 나심 하메드 선수가 이제 입장을 하는군요. 입장하는 거 장난도요 지금 차를 타고요. 지금 이게 1960년대 아주 뭐 유명한 휘빌락이라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고급차를 타고 지금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랩을 하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이 복싱 선수가 아니라 마치 무슨 가수나 연예인을 보는 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중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호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쇼맨십을 갖고 있는 선수가 또 복싱마저 잘하니 뭐 팬들이 안 좋아할 리 안 좋아할 리가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대단한 선수죠. 네. 이 나스마 하메드 선수가 말이죠. 연예계에도 친구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래퍼인 펍 대리, 그리고 윌 스미스, 뭐, 실베스터 스텔론, 마이클 잭슨, 그리고 또 축구선의 백함과도 또 친분이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체육계, 뭐, 연예계를 통틀어서 아주 뭐,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나스마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랩까지 지금 부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경기는요, 네. 지금 나심 하메드 선수가요,
에면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잉글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적은 잉글랜드입니다만은 이 출신은 예멘 이 아랍권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이 나스티 마하메드의 트레이드 마크가 나오겠는데요. 여느 선수와는 달리 링 위에 올라서는 장면이 나스티 마하메드만의 이 트레이드 마크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렇죠. 장면인지. 저게 정말 특가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한번 춤을 춰주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춰주고요. 네. 자, 그리고 점프해서 윙으로 올라서는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이게 바로 나스티 마하메드의 트레이드마크 점프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쇼맨십이 참 대단한 나스티 마하메드인데요.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덤블링이거든요. 그렇죠. 덤블링도 그, 그만큼 순발력과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메드 선수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스티 마하메드 선수가 워낙 안 올라오다 보니까 폴링글 선수가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Are you ready?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이 마이클 버커의 특유의 멘트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Sheffield and Scarborough, 네. Are you ready? 참 멋있죠? 멘트가 아주 뭐 자극할 만한. For the thousands in attendance and the millions watching around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let's get ready to rumble! 팬들도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저 마이클 버커의 저 멘트 한마디 아주 팬들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모두 올 시도해가지고요. 자, 이제 양 선수가 소개됐는데요. 폴 잉글 선수입니다. 영국 스칼버러 출신입니다. 21승 1무 15KO. 역시 무파 행진을 달리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21승 가운데 15KO. KO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력급, 패드급 선수로서는 뭐 대단한 KO이죠. 그렇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the former British featherweight champion, former Commonwealth featherweight champion, and former European featherweight champion from Scarborough, England, the challenger, the undefeated Yorkshire Hunter, Paul Ingle. 네, 도전자 폴 잉글 선수로 소개됐습니다. 전 유럽 페더급 챔피언을 지나기도 했던 폴 잉글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잉글랜드 출신이라고 하지만은요. 홈리거든요. 폴 잉글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입니다. 나스티 마하메드. 잉글랜드 셰필드 출신의 프린스 나스티 마하메드. 31승 28KO. 역시 무패 행진. 31승 가운데 세 번을 제외하고 모두 KO. 대단한 K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56kg 선수가요. 저 정도의 KO라면 뭐 거의 하드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스티 마하메드 선수의 모습인데 아주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는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소개진짜 좀 현란한 몸동작으로 지금 이 나스티 마하메드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이클 버퍼에 의해서 챔피언 프린스 나스티 마하메드가 소개되었습니다. 보이는 폴 잉글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표본무늬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나스티 마하메드, 그리고 군용 이 얼룩무늬죠. 위장 이 어떤 무늬라고 하는데 그런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폴 잉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체를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폴링글 선수도 상체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하메드 선수는요, 맨손 네. 사우스포고요. 그렇죠. 폴링글 선수는 오른손, 전통적인 오른손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인파이터 선수입니다. 네, 이 하메드 선수는 지금 왼손잡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변칙적인 공격도 상당히 많이 스위치를 그렇죠. 상당히 또 자주 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하메드 선수는 스위치 복싱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손은 뭐 양쪽 오른쪽 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체를 많이 숙여서 상대 주먹을 피해봤던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눈이 좋고요. 아까 노려봤습니다. 레프트 공격 꽂아놓는 나스티 마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는 역시 눈이 좋고요. 네네. 아주 빠른 레프트 더블 잽을 날려봤던 폴 잉글입니다. 폴 잉글 선수도 만만치 않게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 주먹을 잡아낼 수가 있고 또 상대 빈 공간을 잘 쳐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메드 네. 선수는
신발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요. 그렇죠. 눈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하반에는 움직이지 않고요. 네. 저 선수 지금 스위치 복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벌써 또 스위치가 한번 됐어요, 지금. 네. 이게, 무하마도 알리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발이 그래요. 내리고도요. 다 피어, 상대 주먹을 지금 다 피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 순발력만큼은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레프트 더블 잭, 그리고 라이트 스트레이트까지 뻗어봤던 퍼링글입니다.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자, 압박한 노래만은 나심 하메드. 아, 이번에 그리고 안면. 레프트. 자, 뒤로 넘어지고 와서 퍼링글 선수입니다. 레프트 더블입니다. 안면까지 레프트 더블로 상대를 뒤고 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자, 순간적인 이 더블 레프트가, 레프트 더블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하메드 선수의 그, 전면 특허죠. 더블 그렇습니다. 공격이요. 또 레프트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꽂아보는 나심 하메드. 자, 원투 공격 들어갑니다. 폭풍까지 노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생각보다 경기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 성실했죠. 기회를 잡았습니다. 레프트 스트레이트까지. 하메드 선수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합치고 마는 나심 하메드. 옆구리 노려봤던 포링글입니다. 자, 들어가 남면 짧게 끊어치고 있는 포링글. 네, 변해서 포링글 선수는 카바리는 정확하게 올리고요. 그렇죠. 카바리 아주 좋아요. 네. 아, 들어가 앞면. 아, 앞면을 끊어먹은 것도 포링글입니다. 짧게 끊어치는 주먹이었습니다. 역시 한혜주 선수는 상당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공과 동시에 주먹을 한번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뻗어봤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폴링글 선수의 지금 코너인데요. 스티브 폴라드, 니크 윌리엄스, 프랭크 멜로니. 지금 레프트 보디에 하는 레프트 어펑이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 레프트 더블이죠? 여기서 레프트 보디 들어가고 레프트 어펑. 레프트 앞면. 레프트 어펑에 그냥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건 더블 공격입니다. 네, 레프트 더블로. 상대의 다운을 뺏어내는 나심 하메드. 전광석화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교과서적인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복부 이후에 안면, 안면과 복부를 골고루 누르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로 벌렁이 들어 눕고 마는 포링글 선수인데요. 포링글 선수는 첫 라운드부터 다운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기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심 하메드의 코너, 그리고 폴링글의 코너. 큰 충격은 안 받았어도요. 기분상으로는 좀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역시 하메드 선수는 가발을 내리고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2라운드 들어서 폴링글 선수가 점점 이제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복고랑 노려봤던 폴링글. 라이트 잭. 다시 또 사우스포의 위치로 돌아가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뭐 스위치 복싱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요. 양손을 지금 가져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안면 몰아치는 나심 하메드. 안면을 노려봤던 포링글입니다. 포링글 선수가 지금 마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메드 선수가요 백스텝 하고요 좌우 위빙 하면서 체중을 중앙에 나갈 때는요 펀치를 같이 실어가지고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는 손으로 잘 받아줬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지금 랩트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또 랩트 줬습니다. 랩트 복고 줬습니다. 자, 옆구리 지금 충격이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아, 순간적으로 인상을. 저, 지금 저, 아파카 노려봤던 나심 하메드. 라이트 어퍼였거든요. 그렇죠. 숙이는 척 하면서요. 라이트 어퍼 올리는 저런 동작에서요. 펀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 가드가 좋기 때문에 아파카스를 한번 노려봤었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아, 역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나심 하메드. 상대 빈 공간을 좀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화이트 제. 지금 하메드 선수의 다리 폭이 넓거든요. 네. 넓은 선수들은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상대 공격을 대부분 다 받아치는 선수입니다. 네. 역시 잘 받아치고는 나심 하메드군요. 그렇죠. 다리가 이렇게 스탠드가 멀으면요. 받아치는 거에 저 주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하치는 나심 하메드. 잘 피해나가서 포링글입니다. 다시 또 오른쪽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레트잽을 던져봤던 포링글. 그렇죠. 이동으로 또 피해나. 합니다. 역시. 저렇게 분이 뭐 마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링글 선수한테 부탁이 된다면요. 포링글 선수는 상대 하메드 선수의 들어오는 주먹을
노려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상대가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요. 네. 똑바로 들어가서는요, 상대 얼굴에 맞추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 폴링을 선수가 이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2라운드 쉽게 좀 공격을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렌트 잽 이후에 라이트 복부까지 노려봤던 폴링글입니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카도 노려봤습니다. 라이트 잽. 다음에 이 선수가요, 키가 적은데요. 네. 그에 반해서 인근 선수가 키가 1m 66이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들어오면서 잘 받아쳤던 나스맘에 듭니다. 2라운드 종료됐습니다. 키는 커도요. 네. 지금 그 인근 선수는 인파이터로 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상대보다 키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네. 네, 나스맘에 코너인데요. 에마뉘엘 스티어드. 네, 어시스트 트레이너, 이제 오스카 스발레지가 이제 새로 영입이 된, 예, 트레이너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랩트 후에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좀 랩트 후에 좀 걸려들고 있는 폴링의 선수거든요. 빈 공간에 또 주먹을 꽂아넣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만큼 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랩트 후에. 랩트 더블. 또 여기 복불까지 노리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트레이너 등 뒤에 써있는 프린스 프로모션이라는 그런 이름이 써있는데요. 에마뉘엘 스튜어드와 오스카 소발레지 두 트레이너가 이제 나심 하메드와 함께 프린스 프로모션이라는 이 프로모션을 설립을 해가지고 경기도 주관을 하고 또 트레이너 함께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표범무늬 트렁크의 나심 하메드 그리고 얼룩무늬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포링글 선수입니다. 압박한 노래 봤던 나심 하메드. 지금 들어오는 선수를 들어봐라.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네. 그렇죠. 3라운드. 그런 선수한테 경기를 풀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안면에 짧게 앞에만 했던 나스마메드입니다. 가발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신발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가발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 네. 몬트를 찍어 쳐봤던 나스마메드요. 아파카도 크게 한번 노려봤던 나스마메드입니다. 그렇죠. 아파카 좀, 감이 좀 너무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크게 좀 아파카 씨 돌아갔어요. 정말 모처럼 주먹이 없다. 자, 랩트 역시 더블. 어퍼, 스트레이트. 그렇죠. 네. 또 복부 노리는 나스 마메드. 아, 약간 로블로 했던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공격을 전후샷에서 커버되고 있는 이 나스 마메드 선수입니다. 아, 그러면 안녕. 그런 선수를 라이트업으로 받아치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들어오는 선수를 또 다 받아치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아주 경기를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선수는 폴 잉글 선수가 주먹을 많이 뻗고 있긴 뻗고 있습니다만은 나스 하메드를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스 하메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폴 잉글 선수가 지금 감히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눈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복근에서 잘 피해나가는 나스 하메드. 더 레트 더블. 역시 피해나갔던 나스 하메드입니다. 아, 잘 피합니다. 진짜 나스 하메드 선수 말이죠. 또 스위치를 하죠. 네, 또 스위치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손을 잡아도요. 똑같이 펀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를 윈드 선수가 피해나기가 힘든 지금 스타일 아닙니까? 경기 안면 원투에 이어서 또 복부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았다면 연타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스 하메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 주먹으로요. 주먹끼리 쳐내고요. 대단한 순발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2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잘 피해나가는 나스 마메드. 요리주를 잘 피하기 때문에 이 볼링글 선수가 좀 짜증이 날 법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히질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이 선수도 지금 15kg 상당히 주먹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럼요. 네. 해도 한번 먹고요. 지금 처음으로서 이제 하메드 선수한테 많이 맞아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3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예, 예멘 출신, 국적은 뭐 잉글랜드입니다만 예멘 출신의 나심 하메드 선수. 이 나심이란 이 말이 아랍어로 부드러운 바람,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뭐 이 나심 하메드 선수의 복싱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부드러운 바람이라기보다는 아주 뭐 매서운 폭풍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차갑고 매서운. 그렇죠. 네. 아주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인데요. 상대 주먹이 오는 거를요.
피하려고 닥칭으로 피하고 바로 시발력으로 랩툭이나 라이툭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윙글 선수가 지금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널리어 페더급 챔피언전 12라운드 경기 중 4라운드 경기. 챔피언 프린스 나심 하메드와 도전자 폴 잉글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모두 무패 행진.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오늘 자신의 전적에 패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추어 경기에서는요, 아랍족 선수들이 복싱을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쪽은 뭐 잘 살기 때문에요. 네네. 복싱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 그에 비해서 하메드 선수는 지금 아랍권에서 나온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뭐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만 이 하메드 선수 7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는데 12살 때 복싱 잡지인 복싱 뉴스의 편집자 해리 밀런에게 곧 나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될 것이다. 나는 곧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런 12살 때 그런 얘기를 벌써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네. 그만큼 순발력도 있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열심히 또 노력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노력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추어도 보면은요. 그쪽 선수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경기를 해주려고. 아하. 시합을 떼주려고, 선수로 좀 떼주려고 그 정도로 할 정도입니다. 네. 역시 뭐 석유가 많이 나오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한 운동을 할 필요 없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요. 락득점을 날려봤던 포링글입니다. 아, 이번에 짧게 앞면에 꽂아넣었던 포링글. 근데 충격을 줄 만한 펀치가 못 되죠. 그렇죠. 네네. 저 한번 선수는 저 가발이 내리고도요. 상대 들어오는 선수를 정확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펀치가 무섭다는 겁니다. 웬만한 순발력을 갖고 있지 않는 선수라면 가드로 저렇게 내린다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오는 선수 안면을 받아치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아파카 그리고 레프트 스트레이트까지. 4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 주먹이요. 머리 네. 위로 뭐 다 피어나갈 정도로. 다 주먹을 막 보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네. 주고받았던 양 선수. 또 오른손 잡았다가요. 상대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왼손 잡았다가, 오른손 잡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폴링의 선수가 지금 아까워할 겁니다. 그렇죠. 4란 20여초. 몇 더블 내밀어봤던 폴링글 정확한 주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4라운드까지 정확하게 얼굴을 맞추는 주먹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너무 좋고요.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뻗어봤던 폴링글. 그러나 역시 오른손 잡으면요. 라이트 카운터나 라이트 훅이 무서운 주먹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폴링글 선수가 들어가면서 야유를 보냈는데요. 네. 그만큼 자기 경기가 안 풀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 안 풀리니까 지금 하메드 선수한테 지금 야유를 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행동은 좋은 행동은 아니죠. 4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아, 지금 짧은 주먹 이번에 주고받았던 양 선수입니다. 맞고도 하지만 특이함량한 미소를 띄고 있는 나심 하메드인데요. 그렇죠. 같이 주고받았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크게 꽂아놨던 포링글 빠지면서 치는 저 라이트 재. 그렇죠. 네. 뒤로 물려나면서도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주먹이 어느 각도에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어느 각도, 이 각도에서 다 나옵니다. 주먹이. 그렇습니다. 네. 거칠게 한번 라이트 반격을 해봤던 포링글 선수입니다. 역시 포링글 선수는요. 터프하게 몰아붙여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앞면 크게 짧게 꽂아놨던 이 포링글 선수. 정석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요. 네. 상대 얼굴에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5라운드입니다. 표범무늬 트렁크의 나심 하메드, 얼룩무늬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폴링글 선수입니다. 상대라는 상체를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폴링글. 그렇죠. 저 상체라도 안 움직거리게 되면요. 네. 지금 많이 맞습니다. 더 많이 맞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네. 하반도 그렇고요. 그렇죠. 폴링글 선수도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21승 지금 15KO인데요. 해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승부 한 개만을 포링글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는 선수인데 그에 비해서 하메드 선수가 워낙이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뭐 잘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마치지를 못했지만은 네. 경기는 12라운드까지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냥 짧은 주먹 레프트 꽃맨에 꽂아넣었던 나심 하메드. 레프트가 상당히 위력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뭐 이쪽 저쪽 그래도 뭐 후그룹으로도 나오고요. 스트레트로 나오고. 그렇죠. 아, 그 지금 뭐 어떻게 인도 선수가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네네. 또 지금 이 스위치를 하는 나심 하메드인데요. 뭐 스위치에 복싱의 달인이죠. 그렇습니다. 라이트처럼 직접 던져봤던 나스 하메드 그리고 레프트로 폭풍을 노려봤습니다. 하메드 선수가 원래 이제 왼손잡인데요. 워낙에 신발이 좋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만큼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신경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압박한 노려봤던 나스 하메드. 역시 상대가 상체를 숙이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좀 노려봤던 나스 하메드입니다. 화이트 한면 레프트 더블잽으로 마등수를 해봤던 파워링글. 저도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해봤지만 카바를 저렇게 낮춰가지고 오는 선수들은 거의 지도를 안 해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 선수가 들어오는 거를 저 선수는 카바 없이 피하면서 레프트 라이트 어퍼이나 레프트 어퍼로 옮기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기술이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퍼를 치기 위해서는요, 네. 상대한테 가발이 많이 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웬만한 선수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따라 했다가는 사실은 그렇죠. 그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역으로 더 맞고 KO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눈이 좋습니다. 하메드 선수는. 그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저렇게 가드를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5라운드 20여 초입니다. 쉽게 공격해 들어가지를 못하고는 포링글 선수입니다. 카바가 내려와 있어도요. 네. 언제 부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때리고 또 돌리고요. 네. 이 뭐 위협 영화에서 이 고수들을 볼 때 아무 동작도 안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스임 하메드 역시 가드를 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빈틈이 보이질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비 동작을 갖고 있는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네. 자, 나스 하메드의 모습인데 아주 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코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코가 우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안면에 주먹을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랍권 선수들의 코가 크거든요. 나나. 일반적인 많이 맞는 선수들은요. 코가 옆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31전을 싸우면서 31승을 거뒀는데 그래서 28KO. 그리고 안면이 깨끗한 거로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은 이 그렇죠. 나스임 하메드. 대부분 그 아랍 쪽은 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서 노려보고 빈 구간을 짧게 끊어진 저 모습 보십시오. 네. 순발력으로 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드를 올리고 가드를 대고는 있습니다. 빈 구간을 좀 잘 찾아내고 그렇죠. 있는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이번에도 얼굴 치는 척 하면서 복근 운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6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또 오른손잽을 던지면서 왼손 스트레이트까지. 지금 인도 선수가요. 네네. 그 좌우 다킹이나 위비 좋기 때문에 그 지금 큰 공격을 많이 안 맞는 거군요. 그렇군요. 쭉 한번 오른손을 뻗어갔던 나스임 하메드. 폭구를 치고 들어가는 포링글입니다. 치고 들어가는 앞면을 노려봤던 포링글. 말씀하신 대로 이 포링글 선수가 상대의 상체 움직임이 상당히 부지런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벌써 지금 떨어졌을 겁니다. 아나. 근데 들어오는 선수를 지금 하메드 선수는 다 받아치는 공격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들 뭐 왼손을 지금 아예 그냥 다리까지 내려놓고 그렇죠. 오른손으로만 공격을 하고 있는 나스임 하메드. 그 와중에도 지금 레프트 공격이 날카롭게 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 상태에서 뭐 주먹이 뭐 언제나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를 정도로요. 그렇죠.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순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눈이 뻔히 보이면서 이 포링글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대 카운터가 무서운 거죠. 네. 자, 레프트 더블잽. 자, 이번에 레프트 앞면 허용을 하는 포링글인데요. 네. 포링글 선수가 지금 이제까지 경기 중에서요.
제일 많이 맞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경기를 자기가 때려본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 하벨 선수한테는 맞춰보지는 못하고 지금 거의 뭐 시세에 물려서 많이 맞지 않습니까? 저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앞면에 꽂혔는데 나스모네도 저 뒤로 물러나는 포링글입니다. 저 라이터 컬리와 레프트 스트레이트. 그렇죠. 자, 라이트 잽. 아, 바깥을 한번 노려보는 동작을 했었던 나스모네인데요. 지금 하벨 선수의 그 저런 동작은요, 예전에 마지막 오이치 선수가 많이 쓰던 동작입니다. 개구리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때리면서 같이 올려치는 거거든요. 무게를 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때리는 거죠. 마지막 오이치 선수 생각이 나니까 언제 생각이 나는군요. 그 선수는 지금 전매 특허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만 20여초. 유리조리. 아, 하벨도. 옆구리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추가적인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주먹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옆구리 쪽에 지금 이 주먹이 꽂힌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주먹 주저앉고 하는 볼임을 썼습니다. 랩스 따볼입니다. 네네. 또 랩스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저거 들어가죠. 저 공격에 지금 핵심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옆구리까지. 자, 뭐라고 치고 있는 나스모네도 결국은 공이 폴 잉글 선수를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랩트 지금 더블 공격이거든요. 네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잉글 선수 6라운드에 들어서 또다시 다운을 한번 빼앗겼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또다시 이 옆구리 랩트 더블. 그렇습니다. 자,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건들고요. 랩트 보드. 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인상을 찡그리면서 결국 주저앉고 만든 오잉글 선수 배 정확하게 맞았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상당히 날카로운 랩트를 보유하고 있는 나스모네도 선수입니다. 저런 공격을 맞으면요. 네. 숨이 콱 찹니다. 숨이 콱 차고요. 일어나지요. 뛰질 못합니다. 뛰질. 그렇습니다. 인상이 순간적으로 찌그러드는 폴링글 선수. 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도 네. 그 충격이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벌써 두 번의 다운을 빼앗아낸 나스모네입니다. 프로모니 트렁크, 볼링그랑 얼룩무늬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노려봤던 나스모네. 역시 폴링글 선수가 지금 거리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복구, 아, 또 앞면 들어갔습니다. 랩스 앞면을 활용하는 볼링글입니다. 충격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역시 하메드 선수의 더블 공격은 무섭지 않습니까? 자, 맞받아 치고 있는 볼링글인데 볼링글의 반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상대를 KO로 누이지 않으면 자신의 진다는 것을 볼링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하메드 선수의 더블 공격은 1라운드에 다운 공격할 때도요. 랩트 보디에 한 어퍼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위에 어퍼 건들고 랩트 보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랩트 앞면 가드 위에 갖다 꽂긴 합니다만은 충격이 가드를 넘어서 볼링글의 앞면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펀치 하나가요. 체중을 다 실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쩌면 볼링글. 칠라 눌리면 40여초. 아파카도 노려봤던 나스모네. 복구를 치고 돌아가는 볼링글. 이런 선수는요, 큰 충격을 주는 펀치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앞면을 줬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앞면을 꽂아놨던 폴링글입니다. 역시 하벨 선수 웃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이번에는 충격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글쎄요, 이 나스모네가 여유가 있네요, 보니까. 여유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불의의 공격을 당했던 나스모네입니다. 그 방에서 폴링글 선수는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펀치가. 그렇죠. 네네. 아, 이번에 또 앞면. 랩트 트랩을 앞면에 꽂지 않았다, 볼링글. 볼링글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또 앞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모네가 앞면에 공격을 조금씩 허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7라운드부터 지금 서서히 막고 있거든요. 이제는 나스모네도 가드를 좀 올릴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7라운드 40여초. 지금 볼링글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볼링글 선수가 지금 서서히 그 상대의 그 약점을 좀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죠. 랩트 더블 이후에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내리찍어봤던 포링글. 자, 크게 무너지는 나스모네입니다. 역시 왼손 후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랩트 그렇죠. 후에 라이트 스트레이트 복부까지. 공격 선수는 이제
여기서 승부를 거래야 할 겁니다. 그렇죠. 7라운드 15초. 속보 다시 노려보는 폴 잉글입니다. 네. 이제는 잉글 선수가 서서히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자, 7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라운드 들어서, 아, 이번에 앞면 짧게 끊었죠. 나스마메드. 7라운드 들어서는 좋은 공격을 펼쳐보였던 폴 잉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신경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자, 폴 잉글 선수. 7라운드 들어서 어떤 이 상대 공략법을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네. 뭐 계속, 정확한 포인트를 못 맞췄지만은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스트리트 앞면에 꽂아놓은 장면입니다, 지금. 그렇죠. 연타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나스마메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옆구리 이후에 피하는 그렇죠. 동작에서 화이트 스트리트 앞면에 지금 하나는 못 맞췄어도 다음 연타로 해가지고 그렇죠. 상대 얼굴에 맞췄거든요. 네. 자, 8라운드입니다. 경기 중반으로 나섭니다. 역시 그 포린드 선수는 이제부터인가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WBSA가 페더컵 챔피언전 11라운드 경기 중 8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챔피언 나스임 하메드 그리고 도전자 포링글입니다. 경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포링글 네. 선수도 6라운드까지 다운을 두 번 당하면서까지 그렇죠.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폴 잉글이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스임 하메드를 캔버스에 누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임 하메드 조금씩 신중해져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라운드의 이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것이 약간은 좀 충격이 나스임 하메드에게도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가 안 맞는 선수지만은 저런 선수가 매치는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많이 맞질 않기 때문에요. 많이 맞게 되면은 그 저런 선수들은 매치는 약합니다. 네. 안 맞아봤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맞으면은 이 그렇습니다. 충격이 심하게 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꼬린도 선수보다 매치는 약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역시 흘러는 레프트 더블을 보여줬던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레프트 더블 공격이 상당히 현란한 나스임 하메드인데요. 압박한 돌에 치는 나스임 하메드. 한방을 칠 것 같아요. 네. 세종을 싣고. 그렇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그만큼 셉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이 포링글이 중립권으로 갔는데요. 아, 나스임 하메드의 마우스피스가 빠졌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우스피스를 끼고 다시 또 경기 진행됩니다. 8라운드 경기입니다. 보링글 선수도 뭐 기본기에 충실하게 상체로 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가드를 올려놓고 있는 보링글 선수입니다. 그렇죠. 역시 무패를 기록한 선수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많은 공격을 받았어도 뭐 카바인 그대로 제대로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까지 뭐 지친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라이트 잽을 던져보는 나스임 하메드. 계속 머리는 움직거리고 있고요. 그렇죠. 자, 라이트 잽 이후에 레트 스트레이트까지 폭풍 노래치고 폴링글입니다. 맞받아치는 나스임 하메드. 폴링글 선수가요, 저렇게 카바가 안 올라가 있으면은요. 네. 벌써 지금 KO 됐어도요.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맞췄던 나스임 하메드. 아, 카바리 정확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치고 이 레프트로 안면을 노렸던 폴링글이거든요. 상대가 빠르기 때문에 네. 복부를 공격을 하게 되면 상대가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스피드를 상대 속도를 줄여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얼굴을 맞추기보다요. 얼굴은 그 뒤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맞추기는 힘들지만은요. 네. 복부를 때리게 되면요. 그 얼굴만 피하지 복부는 그대로 걸립니다. 그렇죠. 복부의 충격이 오면은 가드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안면에 또 빈 공간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힘이 빠지죠. 네. 상대 발을 잡기 위해서는 복부를 노려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아파컷 8라운드 정도 됐습니다. 8라운드로서 약간의 공격이 좀 피곤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 선수들이 좀 쉬는 라운드였죠. 그렇습니다. 9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커버 무늬 트렁크의 나스임 하메드, 포링글은 얼룩 무늬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왼손 훅을 날려봤던 나스임 하메드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포링글 선수는 이제는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역시 레프트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나스임 하메드인데요. 그렇죠. 화이트 잭 툭툭 던져보는 나스임 하메드. 자, 밀고 들어가는 포링글. 자, 이거 안면 좋습니다. 화이트 스트릿 안면에 꽂아놓은 포링글입니다.
앞면이 없이 비어있다 보니까 저런 불의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나시 마메드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발이 그만큼 떨어졌으면요. 네. 불안한 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요. 후반에 갔을 때는 가발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후반에 갔기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고 그만큼 순발력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크게 만났지만 나시 마메드. 역시 왼손 투기였습니다. 역시 하메드는 역시 왼손잡이 있겠네요. 왼손 카운터나 왼손 포드를 잘 치는 선수입니다. 네. 브라운드. 이번에 앞면에 지금 피가 나기 시작하는 나시 마메드인데 지금 앞면 걸렸어요 지금 나시 마메드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충격을 상당히 많이 입은 나시 마메드입니다. 당황하는 나시 마메드. 나시 마메드가 지금 이 제대로 된 주먹을 앞면에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빠른 주먹이 좀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좋습니다. 와이트 앞면 돌아갔던 나시 마메드. 와이트 호기 앞면 돌아갔습니다. 자, 코링글이 기세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링글 선수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야 할 겁니다. 나가야죠. 네. 거기서 계속 몰아치지를 못하고 있는 코링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1분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라이트 걸렸고요. 라이트 이번에 나스 마메드 빗나갔습니다. 피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나스 마메드입니다. 지금 하메드 선수는 안 맞다가 지금 맞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나스 마메드거든요. 코링글이 지금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좀 더 몰아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라운드부터 공격이 지금 주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면 또 한번 돌려봤습니다만 이번에 빗나갔습니다. 경기가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끝날 때까지 모릅니까? 나스마메드는 지금 그렇죠. 이 가드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면에 지금 계속되는 주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트 스트레이트 빗겨나가게 된 나스마메드. 지금 많이 지금 수비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코피가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나스마메드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네. 나심 하메드도 아마 복싱 생활 하면서 이 정도로 코피를 많이 흘려본 적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 또 레프트 앞면 걸렸습니다. 지금 양호이 걸렸거든요. 네네. 또 레프트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폭포를 치고더라도 코링글입니다. 코링글 선수가 두 라운드에서는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두 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두 라운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쳐보였던 코링글 선수입니다. 역시 이거 복싱은요. 네. 끝까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8라운드까지는 거의 뭐 수세를 다 하다가요. 그렇죠. 코링구 선수가 9라운드부터 뭐 거의 이번 라운드는 뭐 누가 봐도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지금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레프트 앞면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허비 돌아갔던 나시마메드인데요. 그렇죠. 라이트 후에 레프트. 근데 이 나시마메드 참 대단한 것이 저런 펀치를 맞고도 연속되는 펀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턱이 완전 들어가서 나스마메드인데요. 펀치 많이 맞았죠? 레프트? 근데 이 라이트 스트레이트 피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걸 맞았으면 아마 나스마메드 무너졌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다면 나스마메드, 아, 글쎄요. 장담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번은 허용하고 두 번째는 피해 나가는 나스마메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노련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WBO 세계 페더급 챔피언 12라운드 경기를 10라운드 챔피언 프린스 나심 하메드와 도전자 폴 잉글 나심 하메드가 오늘 그야말로 강한 도전자를 만났습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경기는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폴 잉글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라운드부터 지금 경기가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포링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운을 앞면에 꽂아줬습니다. 폭폭한 노래부터 포링글.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의 나심 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도 이제 체력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레프트 다운 좋고요. 근거리에서 앞면을 활용하고 말았던 나심 하메드 레프트 후에 걸렸어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같이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고개가 뒤로 쫓아졌던 포링글입니다. 강력한 원투로 날렸던 나심 하메드. 포링글 선수는요, 하메드 주먹이 나올 때 같이 나가줘야 합니다. 그렇죠. 하바가 좋은 선수가 포링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네. 더 유리합니다. 포링글 해봤던 포링글. 포링글 선수의 하나의 단점이라면요, 같이 순발력으로 공격을 하는 게, 공격을 못 하는 게요,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주먹이 나올 때 공격을 해야 합니다. 러프로 몰아붙이고 있는 포링글 또 빗겨 나오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가 에어폰이 안 나올 때는
그 폴 잉글스가 공격만 해가지고는 상대 얼굴을 못 맞춥니다. 그렇죠. 상대 주먹이 나올 때 카바링이 비기 때문에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아, 이 짧은 순간에서도 피해 나가는 이 나스 마메드. 아,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앞면 들어갔습니다. 턱이 짧게 돌아갔었던 나스 마메드. 역시 가드를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앞면 쪽에 주먹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나스 마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는 카바링이 없기 때문에요. 아하. 한 방만 걸려도요. 관중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걸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자, 10라운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압박한 노려봤던 포링글입니다. 그만큼 카바링의 중요성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걸리면요. 큰 주먹, 아, 지금 안쪽으로 걸렸어요. 앞면. 또 포크까지 노려보는 포링글. 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원투 들어갔습니다. 자, 뒷골을 치는 나스 마메드 또 랩스 앞면. 좋습니다. 네. 포링글 선수가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로 공격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9라운드 10라운드는 포인트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포링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심 하메드를 어떻게 더 공략을 할 것인가. 지금 하메드 선수도 많이 지쳤고요.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나심 하메드 지쳤어요,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중심을 완전히 이번에 잃었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덤블링을 하면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스 마메드가 어느 정도 충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쳐있죠. 스미다운이죠. 스미다운. 네네. 이번에는 공격하면서 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잃었거든요. 나스 그렇습니다. 마메드가 복부 공격을 치다가 안 맞으니까 바로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운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슬림다운입니다. 슬림다운. 그렇습니다. 10라운드가 종료됐는데요. 저 프로테스 이 레프리가 이제 저지들에게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하메드 선수도.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요.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목이 완전히 돌아갔던 나스 마메드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라이트 걸렸고요. 여기 연타가 안 들어가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완투 완명 원투였어요. 지금. 그렇죠. 네. 여기서 복구를 치다가 지금 저 손이 날라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기 중심이 이렇다는 그만큼 다리에 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9라운드, 10라운드에서는 많이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라운드. 라운드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승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홀몽니 트렁크의 나스 마메드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도전자 얼루무니 트렁크의 폴링글. 폴링글 선수가 지금 9라운드, 10라운드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하메드 선수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들어가서 앞면을 활용을 했던 포링글입니다. 라이트 잽에 짧게 앞면이 끊겼습니다. 기세는 지금 포링글 선수가 올랐는데요. 만나고만은 포링글 선수입니다. 포링글 선수가 거기서 완전히 캔버스에 등을 대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완투에 걸렸는데요. 네. 상대 그 라이트 카운터에, 레프트 카운터에 걸렸습니다. 조엘 콜테이스가 결국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90라운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던 나심 하메드. 11라운드 원투 하나로 끝을 내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대단한 선수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말뿐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9라운드, 10라운드에서 거의 많이 맞았고요.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포링글에게 내주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11라운드에서 지금 경기 주도권을 내줬는데요. 그런 원수로 카운트 한 방에 지금 깨끗이 밀어버리는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입니다. 아주 명승부를 보였던 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폴링글 선수로서도 일침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를 걸리거든요. 관자놀이에 걸렸는데도 레프트 관자놀이에 걸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레프트 관자놀이에 결국은 이 뒤로 주저앉고 마는 포링글이었습니다. 그게 관자놀이에 걸렸는데 턱이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역시 이 나심 하메드 선수는 레프트를 결국 끝냈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펀치력이 좋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레프트 큰 것도 아니고 짧게 끊어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뒤로 그냥 벌렁 들어눕고 마는 포링글 선수입니다. 그만큼 이제 포링글 선수도 누적은 됐고요. 펀치는. 그렇죠. 90라운드 좋은 경기를 펼쳐 보였던 포링글 선수. 글쎄요, 11라운드 여기서 이 레프트 훅 한 방에 뒤로 넘어지고 마는 포링글 선수입니다. 역시 하메드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가 오늘 비록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나서 혼쭐이 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그 도전자한테도요 박수를 네. 쳐주고 있고요. 홍익표 선수도 경기 오늘 참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팬들의 환호에 보답을 해주고 있는 나스임 아메드. 아메드 선수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스임 아메드 선수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체급의 페더급 WBO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페더급 전수로 해가지고 강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BC 챔피언인 에스피노자, WBO 챔피언은 에스에메노, IBF 메디나, 그리고 후안 마르케스, 에릭 모랄레스, 그리고 안토니오 바레라, 그리고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나스임 하메드가 경기를 잘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타자들을 만나서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스임 하메드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다짚어 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페더급의 그 절대 강자가 없듯이요. 그렇죠. 예, 지금 용우 상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메드 선수도요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